했어요. 유튜브. 아, 저를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댓글 좀 많이 줘요. 처음 보고 그다음 안 봤는데 어, 웃음 많이 뜯더라.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그러셨어? 어, 나 유튜브 팬들이 많아서.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더 그죠? 많이 힘드시죠 요새? 그럼요. 무슨 띠죠? 호랑이 띠요. 봄 띠? 네. 48. 많이 힘드셨네? 생일은? 4월 9일 음력으로 윤달. 4월 9일이요? 네. 성이 뭐죠? 김. 김? 혼자만 보시면 되나요? 같이 보면 좋죠. 신랑. 신랑? 네. 같은 나이에 42요. 장씨. 장씨요? 네. 4월. 2일이요? 엄마가 움직여야 할 텐데? 저요? 본인은 본인이 움직여야 돈이 들어와. 엄마 그만 가만히 놀 팔자는 아니야. 놀게 하네요, 근데. 응? 놀게 한다고요. 놀게 한다고요? 네. 놀게 한다는 뜻은 논다고? 이게 일을 못하게 하니까. 신랑이? 네. 그냥 가게에 있고 뭐 취미생활 하면서 지내죠. 이동수 있어요? 누가요? 엄마. 본인 이동수 있다고. 뭐 집 이동이가. 가게 내놓으셨어요? 아니요. 이동수 있어요. 올해 엄마가 올해 운이 전체로 좋아. 운이 좋은데 이동은 있어요. 집 문서가 하나 또 들어와요. 집 문서일까요? 그건 모르겠죠. 집 문서요. 집 문서요? 네. 사무좋죠. 네. 네. 집 문서예요. 그래요? 사업은 좀 괜찮을까요? 언니 사업하는 거? 신랑이 하는데 저는 네. 옆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네, 사무실에. 여기 4월 2일생이잖아요, 신랑이, 그죠? 네. 똑같이 동갑내 봄 때네. 여태까지 많이 힘들으셨어, 금년 난이로. 그렇죠. 금년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 네. 올해 4월달 생일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대운이 들어와요. 대운이 들어와서 좀 여태까지 까먹은 거 하나씩 들어올 거예요. 많이 나갔네, 그죠? 그렇죠, 뭐 벌면 나가고 벌면. 나가기 바빴어. 그렇죠. 그 동갑내기 같이 동갑내기라 그렇게 같이 힘들고 같이 좋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똑같이 힘들 때 되면 똑같이 힘들어져. 그리고 또 좋을 때 되면 똑같이 좋고. 그래도 금전 걱정은 안 하시는데 돈복은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떨어질 일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떨어질 일만 하면 돈이 들어와. 그리고 대주가 나가서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이 냉정하고 착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한테 잘해. 그래도 인복은 있어요. 여태까지 인복은 없었거든요. 근데 인복이 이제 원래 있는데 내가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나 믿었던 사람도 안 저가는 거예요. 안 좋게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그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언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예. 남자고 여자 상관없이 다. 예, 본인은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 받아봤어요. 상처를 받고, 언니는 시키면 쉽게 얘기하면 어쩔 때는 활발할 때도 어쨌든 막 소심해. 내 세계에서 좀 빠지는 성격이야, 언니는. 그래서 좀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언니 손에서 돈이 절대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가 근데 언니가 좀 뭐랄까 이런 직과 꿈은 좀 맞습니다. 저 같은 불의가 있기 때문에 꿈은 잘 안 꾸는데 가끔씩 꿔요. 예, 가끔씩.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느낌상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맞더라고. 예, 맞아요. 예. 그게 왜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많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있어요. 조금. 예. 잠깐만 조금 있겠죠. 예, 그렇다고 이렇게 우정처럼 무당은 안 돼. 그런가? 무당은 죽어도 하기 싫은 성격이니까. 네. 그죠? 쉬운 게 아니죠. 예. 근데 좀 있어요. 이런 감을. 네. 근데 본인이 언니가 어쩔 때는 사람을 좀 많이 깨뜨려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직감도 세고 또 깨뜨려 눈이 있어. 근데 어쨌든 좀 판단이 내가 흐릴 때가 좀 있어. 그래서 좀 저, 원래 언니가
이렇게 시집을 일찍 가면 일본 종서 못할 사주 팔자거든. 네. 그래서 엄마가 늦게 가라고 했었어요. 늦게 가시긴. 그리고 언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팔자가 언니가 시집을 늦게 가서 공부를 하면 나라밥을 먹거든. 공부를 했으면? 안 했잖아. 안 했죠. 친구들하고 노느냐고. 그랬죠. 가정이 좀 어렵기도 하니까 먹고 싶죠. 그리고 언니가 사춘기일 때 네. 언니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방황을 많이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지. 네, 안 하고 싶었죠. 아빠 때문이기도 하고 시집을 안 가고 싶었던 거죠. 본인은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미래를 봤거든. 맞아요. 그죠? 네. 그것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 본인이 엄마를 보고 나는 저렇게 시집 안 저기 안 갈 거야 그렇게 맹세를 했던 사람 미래를 네. 봤기 때문에 엄마처럼 살기 싫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한이 맺힌 게 있고 너무 살아오면서 시집을 늦게 가지면 답답했었거든. 자수는? 일남이녀 아니 일남이녀 아들 딸 22살 21살 어우 다 컸네요. 네 22살 22살 21 21? 네 위에가 아들 밑에가 딸. 그래도 올해 괜찮아요. 여태까지 고생한 거 많이 다 보답 받았는데 하나는 용띠 뱀띠 하나는 뱀띠. 아이고 아들은 잘 나셨네. 자손들은. 아 그래요? 응. 아빠랑 같은 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22살짜리가 좋긴 좋아요. 엄마한테 많이 이득이 될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도 딸처럼 굴 거예요. 예 맞아요. 작은 애는 아주 천방지칭이고 쥐밖에 모르고 근데 아들은 엄마한테 많이 도움이 돼. 아빠한테 도르고 속이 깊어. 이 얘기가 나라법을 먹어야 되는데 용띠가 근데 운동을 해서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그리고 속이 깊어. 첫째로는 속이 깊어서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저 꼴을 못 봐. 아이고,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딸? 딸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딸. 이 딸이 이 다음에. 아, 예. 아, 이 나중에 시집. 시집, 이 얘기가 지금은 천방지축이라도 나중에 아마 적을 할 거예요. 이 얘기가 좀, 뭐랄까. 이 얘기 철을 드는 게 한 27, 25 돼야 돼요. 아. 그래도. 편입하려고 하는데. 딸내미요? 예. 괜찮아요? 뭐 그리고 그다지 뭐 나쁜 건 없어. 언니네 식구들 올해부터 식구들이 네. 다 편안해져요. 그래.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많이 너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든 게 아마 올해부터 하나하나 싹이 터요. 작년 좀부터 좀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고 올해 들어와서 더 조금 제가 차분해 가라앉았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왔어? 한 달 전에 예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저번,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캔슬돼서 미안했고, 예, 이번에도 또 캔슬할 수가 없어서. 어디 사시는데? 천안. 천안에 사시는데? 예, 시간 치니까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래서. 어디 사시는데 여기서 40분 걸려요? 천안 사시는데? 풍정요. 신발. 아. 언니는 인간 조심만 하시면 돼. 사람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아서 혼자 나름.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면서 언니는 이 식구들하고 이제 대주님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문제 될 거는 없는데 대주님은 9월 10월 달에 네. 차조심 좀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몸으로 이제 치는 거는 차조심은 있어요. 운은 좋은데 그거 이제 조심하시는 거고 엄마는 인간 조심하셔야 돼. 그럼 괜찮아요. 좀 예, 구설수가 좀 있어요. 구설수. 예. 구설수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것만 딱 두 가지만 조심하면 괜찮은데. 그래요. 앞으로 앞으로 괜찮아. 엄마 앞으로 그리고 문서가 들어와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나쁜 건 없는데 특별하게 뭐 나오는 건 없어. 감사합니다. 어. 너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 금전 마음 고생 많이 하셨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엄마가 싹을 촥 뿌려놓은 거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와서 괜찮아요. 뭔 걱정이야? 올해부터 그래도 너도 나도 요새 금전은 힘들어. 근데 언니는 그래도 금전이 떨어질만 하면 생기고 떨어질만 하면 그래도 위 잘 넘어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조상이 도와주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빌든 할머니가 많이 공을 닦았어. 아 그래요? 예. 김씨 집안에. 김씨 집안이고 장씨 집안에. 그리고 장씨 집안에는 이 대감줄이 세요. 네. 이 장씨 할머니도 그렇고 김씨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장씨 집안이 김씨 집안도 세지만 장씨 집안도 어차피 언니는 시집 왔으니까 출가 외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요. 대감줄이. 근데 대준이 뭐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괜찮아. 다행이네요. 괜찮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 까닭 잡을 거는 없어. 올해부터 괜찮아. 제가 가끔씩 이제 가게 주변에다가 막걸리를 좀 뿌리고 하거든요. 잘하시네. 그래 괜찮을 거. 괜찮아요. 앞에 막걸리 문 앞에 있죠? 네. 문 앞에다 이렇게 따라 놓으셔야 돼. 그거는 대감을 이제 장씨 집안에 대감이 세고 네. 원래 김씨 집안에는 산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언니가 직감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따라 놓으시는 거야.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때로는 언니가 소심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소심하지만 때로는 어쩌면 대찰 때는 대차요. 응? 생긴 거는 여자지만 남자란 뜻이에요. 때로는 대차게 나갈 때는 언니가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응? 근데 고집을 못 따라가. 대사장님이 아, 못 따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맞아, 제가 져주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못 이겨? 못 이겨. 당신 집안 못 이겨. 이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다 깨라도 이혼 안 해요. 이 사람 골수가 네. 사고방식이 박힌 게 내 사중에는 내 자식. 자식이라면 끔찍하고 네. 마누라면 또 끔찍. 이혼 치고받고 싸워도 그때뿐이야. 이불 자리에서 그냥 풀어져. 언니는. 언니는 뭐 속감도 좋은데 뭘 그래. 근데 떨어져서 자요. 왜 그럴까요? 언니가 피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건물지에서 올라갔는데 딸내미가 뭐 학교 갔다 오면 12시 이렇게 되니까 그게 좀 미안했던가 봐요, 아빠가. 그래서 2층에서 자게 되고 전 3층에 자는데 그게 지금 거의 6년 차. 올라와서 자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있고 싶은데 또 같이 있으면 또 힘들어요, 이제. 근데 외로운 거잖아요, 또. 그쵸, 외롭죠. 언니가 새로. 근데 사장님이 옆에 안 오셔? 오면 제가 싫어서 발로 차죠. 그러니까 사장님, 사장님 올라가는데 언니가 피한다니까. 아, 제가? 사장님은 쉽게 얘기면 언니 옆으로 가고 싶어. 근데 언니가 좀 피하잖아. 그런가? 그냥 불편하긴 해요. 또 막상 올라오면. 그래도 아파트면 같이 자지 않을까. 저한테는 독수 공방이 있어서 그런가? 공방살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피하시면 안 돼.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돼. 사장님이 잘못하면 내년에 바람 펴. 내년에요? 응. 아,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딴 여자가 있어.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래야 되니까. 그거 안 풀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그건 제가 더 많이 대시해요. 정말요.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게 내일모레 저도 50이니까 그 나이 되기 전에 폐경기가 되기 전에 제가 더 많이 애교 부리고 대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랑이 일부러 막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한 침대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공방사가 있어서 오고 싶어도 안 보더나? 안 오나? 언제까지? 50 넘을 때까지? 그래야 되나? 왜 그러냐면 그거를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 왜 그러냐면 언니는 이제 이렇게 보면 언니가 이제 고마살이 이제 차내는 거거든. 때로는 한때는 그랬지만 이제 사장님이 그게 이제 몸에 배버리면 다른 여자를 찾게 돼. 그래서 대수 좀 받아주라는 뜻이에요. 내년에 인간바람이 불거든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기 전에 괜히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잡으셔야 돼. 네. 알았죠? 네. 그것만 내년에 조심하면 괜찮아. 자조심 내년에 신랑 뭐 여자 조심. 언니 구설수 조심하라고. 네. 그게 좀 언제쯤 올까요? 대가? 언니 10월달 11월달에. 10월 11월이요? 네. 그때 언니가 좀 조금 흔들려요. 방황할 거예요. 뭘로요? 네 이제 신랑하고 좀 싸워서 방황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 조심하시라고. 구설수가 좀 타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그리고 자존심도 강하지만 절대 너무 이제 속이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 그게 뒤돌아와.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야.
언니도 이게 답답하니까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왜 네네, 풀거든요 언니. 네네. 근데 그게 봐서 뒤돌아와요. 그게 구설수에서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아. 구설수 탄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걸 조심하시라는 것이지. 말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괜찮아요. 네. 금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아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죠. 조금 있으면 금전 걱정 안 해요. 아 내일쯤에 계약은 아닌데 이제 큰 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뭐 계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좀 괜찮아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예. 아 너무 좋다. 들어와요. 그래요. 계약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가도 되나요? 네. 애기 막 딸내미 네. 삼재니까 친구들 조심시키세요. 친구들이요? 네. 밖을 거의 안 나가요. 그래도 나가면 조심하라고. 예, 뭐 행동 아니면 말. 왜 그러냐면 딸내미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운도 좋지만 다칠 수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친구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친구가 바깥에 잘 안 나가는데 가끔씩 만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때로는 상처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겠어요. 우리 인테리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집을 저기 부셨다 졌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구나. 아, 예. 많이 고생했어요. 많이 하셨어. 네. 그래도 올해부터 이제 싹을 내가 했잖아요. 싹을 딱 뿌려놨으니까 싹이 올라온다. 올라오면 그게 이제 그게 일이거든요. 네. 여태까지 아주 대주님이 사장님이 많이 힘들었어. 예, 힘들어갖고 많이 저 고생을 했어. 그래도 인맥은 좋아. 사장님이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맞아요. 싹을 나는 거 하나씩 수확을 하세요. 네, 그러면 올해는 올해부터 수확을 하실 거야.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렇게 저걸 하시면 돼. 네. 뭐 엄마는 그다지 뭐 볼 것도 없어. 그래요? 아니, 감사합니다. 엄마는 여기 섬에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답답할 때 되면 그냥 이렇게 한번 와서 상담하시면 돼. 그리고 엄마는 그 조상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도와주다가 이렇게 맥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오면 한 번씩 정하시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엄마가 두 분이 이제 사장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대운이 들어왔거든. 그래요. 성수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제가 저를 아는데도 이렇게 한 번씩 들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모르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댕기지 마셔. 예. 여기저기 막 댕기면 언니 괜히 끼가 있어도 받으라는 소리 나와. 그러니까 그랬지 아, 댕기지 마시고 한 집에 여탁을 하셔서 이렇게 댕기셔. 아, 그러면 예. 편안하실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